화봉 정자,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한 세 번씩 올라왔습니다. 몇 달 만에 왔습니다. 오늘 날은 흐린데 가시거리는 좋습니다. 대전 시내가 훤히 보이고요. 코레일 대전역 쌍둥빌딩도 보이고요. 계족산성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식장산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더 돌아가면 서대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대산. 잠시 후에 안테나를 치고 이동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테나를 자작 안테나입니다. 오늘 삼소자 야기 안테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소자 야기 안테나를 조립을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립을 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반사기입니다. 반사기. 반사기를 먼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6mm 파이프에 4mm 볼트 탭을 내서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방사기입니다. 방사기. 방사기를 조립하고요. 매칭은 RG58 케이블 7바퀴를 감아서 145에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태블릿에서 방사기를 했고, 이번은 이제 도파기입니다. 도파기. 전파가 나가는 도파기. 그래서 도파기가 연결이 됐습니다. 윤리 전파가 나가는 도파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케이블은 316 듀얼 실드 316 케이블입니다. 삼소자 야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낚싯대에다가 연결을 해서 잠시 후에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 어디 갔다? 편집하면 되니까. 낚싯대에다 꽂아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상이 안 가겠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2m, 145MHz 아기 안테나가 완성이 됩니다. 채널 체킹합니다. 채널 체킹. 이 주파수 사용 중이십니까? CQ 소파, CQ 소파. 윙. DS3FIA 포더블 보문선입니다. 주파수 145.040 14504에서 수신합니다. 주파수 이동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는 DS3FYA 수신합니다. 여기는 DS3FYA 입니다. 신호가 끝까지, 바늘이 끝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끝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단타의 꼭 헤딩 현상처럼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서 나무를 쳐다보니까 나무는 안 흔들리는데, 아무래도 산봉우리에 바람이 불겠지요. 안테나가 흔들리면 그렇더라고요. 예예, DJ00A 카피였습니다. 어제
어제 왔어요. 어제 저녁에 와갖고 아이고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고 있었지요. 거기서는 식스메파하고 토메파 운영하는 것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때 태운이었었거든요. 그저께 갔었어요. 아니 그저께 아니죠. 어제가 설이니까 그저께 갔었네요. 그저께 와갖고 보일러 같은 것도 다 전기 좀 해놓고 그 할 줄도 모르는 거 연료가 막혀서 그런 걸 모르고서 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명절 행사 치르고 다 보내고 늦게 왔거든요. 그래요. 다른 분들도 만나보시고요. 안전하게 하산하시고 홈에서 만나요. TS3FIA 여기는 TS3OPH입니다. 오버. 여기는 TS3OPH입니다. 예, 카피했습니다. 아, 세븐즈는 DJ도 또 조심하시고 말이죠. 그걸 오늘 안에 갖다 드릴게요.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예, 고생 많으시네요. 즐거운 다른 일이 좀 고생은 고생이지요. 예, 많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요, 세븐티스는. 신호가 없길래 어떻게 된 건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50메가 운영하시나 했는데 아유 도착할 때쯤 되니까 바로 그냥 콜링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마이크를 한번 잡아봅니다. 아 신호 5나이 잘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모빌에서 워터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의 야기를 사용하신다고요? 아 성능이 또 좋게도 저기 멀리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또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짧게 인사드리고요. 아까 만났으니까. 아, 그리고 또 와이비랑 이렇게 올려가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 모습이 이렇게 참 여러모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또 보다 좋은 성과 나누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DS3FIA DJ008 DS3PPP 대전 모빌이었습니다. 73. 시간이 맞으면 이렇게 또 한번 마이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그 QTC 갈마동입니다. 신호 잘 들어옵니다. 예 다른 분을 만나시고요. 지금 바람이 좀 불기는 하네요. 아 하여튼 체온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DS3FIA DS3PPP였습니다. 73FIA 보문산 시루봉 DJ008 여기는 6게이트 HV 화성입니다. 그래요.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주시고 받으시고 항상 본 목소리 들려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디어3FIA 여기는 6게이트 HV 화성입니다. 네, 73. 여기는 DS3NDF 포터블입니다. 지금 보문산 5거리 지나서 충남대학교 병원 앞에 신호 대기 중이고요. 도마동 이동 중입니다. 오바. 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동구 세촌동입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자료들 이제 검색해서 몇 번 봤고요. 활동에 자주 참여하고 자주 검색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DS3FYA 여기는 DS3NDF 포터블입니다. CQ 스타 DS3FYA 본문산입니다. 주파수 145.040 14504 수신합니다. 현 주파수 이동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는 TS3FYA 수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S3FYA, TS3HG. TS3AUW님께서 무전기 열고 가끔 전신 교신 좀 하자고 하셔서 오랜만에 무전기를 쳤습니다. 지금은 전신 오랜만에 한번 해보니까 조금 개선은 하긴 하는데 옛날같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주파수 말씀해 주시면 가서 한번 수신해 보겠습니다. 보문산에서도 교신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아직도 전신이나 좀 해파이팅에 오는 일이 많이 있네요. 저는 안 되신 줄 알았어요. 가끔 다섯 구 마치고 이제 떠납니다. 내려갈 때는 저 고척사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방향을 다른 곳으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바람이 점점 더 불고 기온이 떨어져서 상당히 춥습니다. 계단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올라오니까 상당히 수월해졌습니다.